지난 11월 6일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맞붙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뜨거웠으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대외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와 결과까지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았으며 36명의 주지사도 선출했습니다.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여론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선거 전 여론에선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박빙의 차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경제와 불법 이민, 국경 보안 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선거 유세가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결로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인가, 민주당의 의료보험 확대인가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간선거를 치르게 됐는데요. 역대 43차례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단 3차례를 제외하곤 늘 집권당에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여태껏 집권당은 중간선거 때마다 평균 하원 32석, 상원 2석을 잃었고 이번 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 트럼프식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때마다 오바마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퇴임 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중간선거에 사활을 건 것은 의외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 사람이 단지 이야기만 지어낼 줄 안다면 그곳에 결과는 없다. 민주주의는 효과가 없다며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미중 무역 전쟁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 문제도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면서 공화당을 앞섰고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승리를 가져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미국 헌법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되살아났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다수당을 지킨 만큼 위대한 승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책과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은 큰 변화 없이 기존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공화당의 독단적인 정책 진행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